자, 이제 갈 시간이에요. 네. 항상 조심해야 해요.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우리가 다니는 길은 도도. 횡단보도에서는 어떤 불에서 건넌다? 초록불!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다들 조심해야 해요. 네! 자,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는 한 걸음씩 뒤로. 뒤로? 내가 진동으로 안 났었나? 어디서 운전하지? 아, 네, 코코모! 코코모, 괜찮아? 어떡해! 코코모, 괜찮아? 어떡하니, 어떡해! 결국은 나버렸어! 코코모, 괜찮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후다닥 튀어나가면 어떡하니, 판다! 네, 여기 교통사고가 나서요. 아이가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자, 여기는 횡단보도라도 차도니까 안전을 위해 모두 보도 쪽으로 이동해요. 코코몽은 다리만 조금 다쳤어요.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자, 친구들 주목! 다행히 코코몽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가 났을 땐 당황스럽겠지만 가급적 차분하게 행동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사고가 났을 땐 진정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고도 해야 해요. 어른들에게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신고해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제 코코몽을 치료해야 하니까 다 같이 병원으로 가요. 정말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코코몽 네가 막 튀어나가서 그래. 그러게 코코몽, 아까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아유, 깜빡했어. 아우,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튀어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코코몽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코코몽만 잘못했을까? 만약에 횡단보도역 길가에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코코몽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거야. 길가 주차 안 돼요! 위험해요! 만약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란불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였다면 코코몽을 보고 바로 멈췄을 수도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노란불에는 속도를 줄여요! 만약에 선생님이 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코코몽이 뛰어나가는 걸 막았을 수도 있어. 맞아! 횡단보도 앞에서는 휴대전화 안 돼요! 신호대기 중이라도 우리를 봐주세요! 네, 미안해요. 역시 그렇지? 내 잘못만은 아니지? 아니, 코코몽. 아무리 초록불이라도 조심했어야지. 갑자기 휙 뛰어나가서 다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우리 모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항상 조심해야 해요. 먼저 우리들의 약속! 첫 번째, 서다! 횡단보도 앞에선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히 기다려야 해요. 두 번째, 보다! 길을 건너기 전엔 좌우를 먼저 살펴봐요. 세 번째, 걷다! 오가는 차량이 전부 멈춰서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나가야 해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급하다고 휙 뛰어나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어른들의 약속.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주세요. 특히 노란불이라면 멈출 준비. 두 번째, 횡단보도역 불법 주정차 절대 안 돼요.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전화는 잠시. 사랑스러운 우리만 봐주실 거죠? 응?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땐 도와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외쳐야 해요! 도와주세요! 신고해주세요! 다들 명심하고 항상 조심해요! 알았죠? 우리들도 어른들도 안전을 위해 모두 약속! 약속!